네,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기설 실체가 있는 건가요? 예, 얘기는 좀 사실 많이 됐던 내용인데, 좀 사실 정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좀 이렇게 잘못된 관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좀 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위기설의 내용부터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동반 디폴트가 생겨서, 그러니까 대출을 갚지를 못해서 금융기관까지 동반 부실된다. 네. 9월 달에 대규모 부실이 날 거다. 이런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4월 달에 정부에서 이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을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연장해줬다는 거는 이제 대출의 원리금을 최종적으로 갚아야 될 날짜를 뭐몇 년간 뒤로 미뤄준다는 얘기고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유예한다는 얘기는 결국 갚지 않게 이렇게 갚는 걸 미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2020년 4월에 시작됐을 때 6개월만 하고 그해 9월에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5번씩이나 뭐 삼고 고환율 고금리 그런 이제 위기가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네. 조치가 5번이나 연장이 됐고 그게 이제 9월에 종료가 된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밀렸던 코로나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걸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갚지 못하면 은행권까지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9월 위기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5대 은행이 뭐이 정도인데 전체 금융권 현황은 어떨까요? 예, 표를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그 표를 보시면, 예, 표가 준비가 예. 그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대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3월 말 기준으로 일단 제일 최근 자료는 3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총 여신이 한 85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만기 연장이 한 79조 정도가 되고 그래서 92%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상환유예를 해준 게 6.5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밀어준 게 5.2조, 그래서 이자를 밀어준 게 1.4조 정도가 돼서 전체가 이제 1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한번 도출을 해볼까요? 정말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아, 요게 좀그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5차 연장 때좀 내용이 바뀐 게 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기 연장 같은 부분은 이게 이제 3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25년 9월까지 대출이 미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올해 9월 달에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환유예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종료가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5년간 최대 분할 상환으로 갚을 수 있게 부담이 되게 낮춰진 상태에서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5년간 60개월 동안 나눠 갚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체 여신의 한 98%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예, 상환유예도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뭐이 위기론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상당 부분 좀 과대포장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